패턴 32 뭐뭐 하려는 건 아니었어.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didn't mean to.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다시 한 번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요거는 뭐냐면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I didn't mean to.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 나 뭐뭐 하려는 아니었어. 자 볼게요. 죄송해요.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건 아니었는데. 좋아요. 겁주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 scare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I'm sorry라고 하고요. I didn't mean to scare you라고 나왔죠? 자,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워낙 쉬운 거니까.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그렇죠? scare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겁주다라는 표현 할 때. 자, 그다음 어, 제가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다시 한 번요.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어려운 표현 없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상황이 되시죠? 느낌 오시죠? 그렇죠?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자, 느낌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다시 한 번요.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넘어가도 되겠죠? 미안해요. 말하시는데 자르려는 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자,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잠깐 자기가 끼어들어서 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르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저를 보세요. 여기 나를 보여. 여기 무섭게 봐. 됐어요? 무슨 일 있나요? 어, 깜짝 놀랐네, 이거 씨. 어, 깜짝 놀랐어. 나를 봐 갖고. 아, 뭐 청소하나 보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요. 어, 깜짝 놀랐어. 나 뭐 이상하게 쳐다봐 갖고. 내가 뭐 잘못했나? 얼굴에 뭐 묻었나? 작혀진 거 아니야?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났어요.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다시 한번 볼게요.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다시 한번 볼게요.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자, 여러분들, I didn't mean to cut you off라고 했죠? Cut off라는 거 기억해요. 자, cut off라는 게 약간 느낌이 중간에 말하다가 hey, stop cutting me off하면요, 나 자르지 마 이런 의미가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다시 한번요.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됐죠? 넘어갈게요. 장난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요 장난기가 많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나 장난하려는 거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 나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일단은 이 친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make a joke라는 거 같아요. Make a joke. Make a joke. 조크라는 거 조킹하다라는 거 스탑 조킹 막 조크라는 거 알죠? 한국말로 알잖아요. 그렇죠? 조킹하지 마. 장난해 마. 이런 걸 때 에이. 그렇죠? 그다음에 I can help myself가 나왔는데 help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 can help it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I can help myself라고 했네. 그래서 I can help myself. I can help myself. I can help myself. 쉽게 말하면 어때요? 내 자신을 어때?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이 친구도 손을 보시면 어때요? 손을 어때요? 리듬을 타면서 손을 움직이고 있죠?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그렇죠. 손과 리듬이 똑같아요.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자, 넘어갈게요. 그거에 관해서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건 튀어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은요. 자, 보세요.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자 여기 보시면요 I didn't mean to라고 바로 말했고요 actually talk about that. 자 actually라는 것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가 집어넣을게요.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한 번 더 할까요?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6번 당신을 상처 주고 싶은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나오네요. 잘했어요. 바로 I didn't mean to hurt you. 자 어때요? 감정도 딱 느껴지죠? I didn't mean to hurt you. 한 번 더. I didn't mean to hurt you. 그쵸, 리듬 똑같아요. I didn't mean to hurt you. 그쵸, 리듬이 I didn't mean to hurt you. 넘어갈게요. 7번. 너 도대체 누구야? 전 말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자 일단 이 친구가 했던 걸 보면요. Who the hell are you? 이렇게 나왔죠. 이거 영어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Who are you라고 하면 되잖아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Who are you? 근데 Who the hell are you? 하면요 느낌이 도대체 누구야? 약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Who the hell are you? 따라해 보세요. Who the hell are you? Who the hell are you?
Who do I you? Who do I you? 약간 좀 화를 좀 집어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Who do I you? 도대체 넌 누구야? 그 다음에 자 내가 말했어요. 자 I said라고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그 보통 있죠. 누가 말한 것을 인용할 때는요. Talk나 speak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Say로 가야 돼요. 그렇죠? She said, he said, my mom said, my teacher said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I said, I'm really sorry라고 하고요. 그렇죠? I didn't mean to라고나 get you upset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원어민들이 have나 get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사역동사를 되게 좋아해요.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걔한테 어떻게 하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didn't get you upset 같은 경우는 너를 upset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자 그럼 들어볼게요. 이 소리로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다시 한 번요.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마지막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집중.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 보세요.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다시 한번요.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쉽잖아요. I said something. 어떤 걸 했어요? I didn't mean to say.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아닌 말을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한 번 더.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한 번 더 볼게요.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 I said something I didn't mean to say.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아, 저 9번입니다. 학계에 있는 일이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마 그 패널이요. 아마 그 학자들이었나 보죠. 그렇죠? 학자 당신들이 어떠한 직업이 그게 뭐 직업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고로 이제 학계는 여기 나와 있죠. 힌트는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시간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I didn't mean to say. 자,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academia wasn't a job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academia. 자, 학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 일어나는 뭐 일하는 학자나 교수들이나 이런 게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다시 한번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다시 한번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academia. 그래서 academia. 자, 다시 한번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한 번 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마지막 한 번 더.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나 길죠? 정말 길는데 약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셔.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 요거만 이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이 젊지 않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Anybody want to take a shot? Well, no, not you. We're talking to young people, though. But it's great to see you. I didn't mean to imply that you're not young, but I'm just saying. 자, 지금 막 되게 웃고 있죠. 상황은 뭐냐면요, 아마 지금 얘가 그 어떠한 그 젊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마 다른 애가 손을 들었나 봐요. 교수가 손을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걔가 손을 들으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 거. Anybody want to take a shot? 일단 질문을 물어볼 때 Anybody want to take a shot? Take a shot이라는 건 시도하는 거거든요. 자 누구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Take a shot. Anybody want to take a shot? 하니까 Well, no, not you.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손 들었어. 젊은 애가 아니야 얘가. We are talking to young people though. 야,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It's great to see you. 걔한테 만나서 반가워. It's great to see you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 didn't mean to imply that you're young. You're not young 나왔죠? 내가 그걸 imply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네가 젊지 않다라는 걸 암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I'm just saying. 참고로 I'm just say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m just saying. 어떨 때 나오는 표현인지 아세요? I'm just saying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빠 I'm just saying 이런 느낌이에요. I'm just saying. 야, 이제 그냥 말한 거야. 아이고, 기분 나쁘게 받아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Anybody want to take a shot? Well, no, not you. We're talking to young people though, but it's great to see you. I didn't mean to imply that you're not young.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I'm just saying.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I'm sorry, I didn't mean to scare you.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Sorry, I didn't mean to cut you off.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I didn't mean to do that, I'm sorry. I didn't mean to hurt you.
I didn't mean to hurt you.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Oh, I didn't mean to actually talk about that.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And I didn't mean to say academia wasn't a job.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I didn't mean to make a joke, but I can't help myself. I didn't mean to cut it off. It was an accident. I didn't mean to cut it off. It was an accident.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Who the hell are you? And I said, I'm really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upset. Anybody want to take a shot? Well, no, not you. We're talking to young people, though, but it's great to see you. I didn't mean to imply that you're not young, but I'm just saying. Anybody want to take a shot? Well, no, not you. We're talking to young people, though, but it's great to see you. I didn't mean to imply that you're not young, but I'm just saying.